졸끄러기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는 저희 회사 복도에 있는 발코니인데 여기도 뷰가 좋습니다. 뷰가 이렇게 산도 보이고 오늘 날씨도 좀 이렇게 좀 쾌청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어저께 고 작가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야, 너 왜 계속 영상 두 개씩 올리냐? 안 힘드냐? 이렇게 너 그러다 죽어?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. 이제 제가 그렇게 두 개씩 올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뭐 이제 제가 이제 100일 동안 두 개씩 올렸습니다 영상 그 올린 다음에 그 다음인 그 날이랑 그 다음 날은 아무 생각 없이 두 개를 올렸어요. 여러분 무의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무의식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. 그 다음에는 그 다다음 날은 알았어요. 아, 한 개만 올리기로 했는데 또 왜 두 개 올렸냐?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갖고 이렇게 좀 안 하면은 불편해요. 아, 오늘까지만 올리자. 이게 좀 안 하면은 뭔가 죄짓는 느낌이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66 챌린지를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가족들과 그다음에 우리 졸꾸러기 분들과 이제 축제처럼 매년 할 거예요. 매년. 올해 이제 잘 성공적으로 끝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축제식으로 바꿔갖고 콘텐츠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서 뭐 이제 66 챌린지를 참여했던 분과 함께 뭐 다 같이 어울려서 뭐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강연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강연을 해주시는 거예요. 뭘 얻었는지.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. 여러분 진짜 습관이 되면 정말 좋아요. 그건 왜냐면은 자동이라니까요. 자동.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. 그냥 이악 물고 참고 66일 한다고 습관이 되지는 않아요. 왜? 뭐 에디슨이 말한 거 제가 응용한 것처럼 99%의 의식적 노력과 그냥 무의식적 노력은 안 되고 의식적 노력과 1%의 내적 동기 요게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요거 되면 그냥 마냥 좋겠지. 그러면 여러분 뭐 세상에 뭐 돈 많이 벌면 마냥 좋겠지. 그냥 마냥 좋은 거는 뭐 한두 개입니까? 근데 내가 이거를 해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걸 해냈을 때 얻는 정말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순수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런 게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냥 습관을 만들기에 무조건 도전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. 내가 이 습관을 도대체 왜 만들어야 되나. 그래서 그게 만약에 뇌리에 팍 박히기 시작하면은 그 1%의 내적 동기가 99% 의식적 노력 합쳐지면서 저절로 여러분 습관이 됩니다.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습관이 생겨요. 제가 요번에 빡독 갔다가 깜짝 놀란 게 그 생계형 자영업자 발표 잘하신 분이 또 오셨는데 66 그거 챌린지 인터뷰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. 그 체인지 그라운드는 어디 방송에 나올 텐데 그분이 또 노력을 하셔갖고 살을 12kg인가 빼셨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. 아 진짜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진짜 아 저는 그분 진짜 가게도 잘 되실 것 같고 자영업 진짜 성공하실 것 같아요. 그 정도 의식적 노력이면 못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습관을 잘 들이면은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.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는 게 힘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첫날이랑 이튿날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올렸고 세 번째 날은 안 하면 불편하니까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하나로 줄일 건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너무 또 보고 싶고 또 중요한 영상이 있고 제가 또 뭐 이건 당장 공유해야겠다 그런 게 있는 날은 두 개 아니라 세 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66 챌린지가 다가오면은 저도 준비를 잘해서 그 기간에는 꼭 1일 이 영상을 66일 동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진짜 뭐 66 챌린지 기간이 아니더라도 습관을 꼭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좀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경치도 한번 보시고 또 만나요.